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어제 체스 키드 컵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우승자가 나오게 됐어요. 자, 오늘은 그랜드 파이널에서 나온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노디르벡 압도사토로프와 파비아누 카루아나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 카루아나 입장에서는 지난 승자조 그 준결승에서의 패배를 좀 서륙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죠. 자, 두 선수의 1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디르벡이 먼저 백으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을 했고요. 자, 나이트 전개된 이후에 자, 백이 나이트 F3, 자, 이후 흑이 D5로 밀고 나오면서 퀸스 갬빗 거절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G3가 들어가면 카탈란 오프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노디르벡은 나이트 C3를 일단 준비를 해줬고요. 자, 이러면 흑한테 좀몇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C5로 나오는 세미타라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폰이 C6까지만 전개되는 이제 세미슬라브, 이것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죠. 아니면 이제 비숍이 E7칸 배치가 되면서 좀 클래식컬한 퀸스 갬빗 거절 싸움을 갈 수도 있는데, 카루아나의 선택은 비숍이 B4칸 전개되는 라고진 바리에이션이었어요. 자, 이러면 님조 인디언 디펜스랑 좀 비슷하게 요 대각선에서 핀을 걸고 나이트 E4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위협을 이제 흑이 좀 가져가는 건데요. 자, 백은 이제 비숍을 G5칸 배치하면서 나이트를 핀에 겁니다. 자, 흑이 H6로 자, 비숍을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이제 불균형 상황이 좀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비숍이 뒤로 빠지게 되면 흑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게 G5로 밀어내놓고 나이트 E4 집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럼 나이트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고, 그다음 지금 나이트 비숍 교환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G5칸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게 H5, H4까지 연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의 경우는 이제 교환이 되는데, 그런데 아토사트로프는 이걸 비숍을 뒤로 뺍니다. 자, 이거는 조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일단 오프닝 데이터베이스를 봐도 이제 많이 선택되지 않는 자, 그런 수고, 지금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에서도 비숍 D2가 그렇게 많이 선택되는 수는 또 아니거든요. 자, 지금 흑한테 H6를 좀 끌어내 놓는 자, 그런 효과를 일단 봤는데, 자,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나이트 전개하고요. 자, 백은 룩C1으로 이후 이 C파일을 이용한 어떤 플레이를 준비를 합니다. 자, 흑은 이제 C6를 하면서, 자, 세미슬라브 이 형태로 일단 폰 구조를 잡게 됐고요. 자, 백은 E3, 흑은 캐슬링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제는 백이 여기 있는 밝은색 비숍을 전개해야 될 타이밍인데, 근데 이게 세미슬라브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C4 폰을 잡고 B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그 메란 바리에이션을 좀 경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비숍의 어떤 전개를 좀 미루는 게좀 일반적인 어떤 전략이 될 텐데, 왜냐면 백이 여기서 비숍을 전개한다 그러면, 이제 비숍 전개를 보고 나서 이제 흑이 요 폰을 잡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백이 좀한술더 쓰게끔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비숍 전개를 미룬다 그러면 뭐퀸 C2 같이 조금 유용한 수,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E4 전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수를 둘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흑도 같이 뭐 비숍 D6 같은 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술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슬라브에서도 특히 메란 바리에이션에서 이제 비숍이 D6칸 오는 게 일단은 좋은 전략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숍이 전개된다 그러면 흑이 잡아놓고 B5 밀고 나와서 자, 비숍 밀면서 일단 퀸사이드 쪽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이 비숍 B7 전개하고 A6 이후 C5로 나오는 게 요게 이제 메인 전략이에요. 자, 지금 측면에서의 어떤 확장이 된다는 거는 백도 이제 E4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중요한 게 흑한테 E5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숍이 D6칸 배치되는 것도 그러니까 요 이제 브레이크를 준비하는 자, 그런 과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서 이제 흑이 좀 충분하게 이제 좀 효과적으로 좀 싸울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죠. 자, 요게 이제 세미슬라브로 들어가는 어떤 메인 전략일 텐데,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백이 자, 비숍 전개를 하고 들어갔고요. 자, 이제 잡고서는 밀고 나올 수 있는 기회에서 자, 카루아나도 그냥 한번 쉽니다. 자, 비숍을 그냥 D6칸으로 뒤쪽으로 물렀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어차피 백이 전개하면서 한수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캐슬링 된다 그러면 잡고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자, 그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노디르벡은 B3로 하면서 자, 상대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잡게 되면 이제 B폰을 이용해가지고 잡으면서 백이 중앙을 조금 더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카루아나도 여기서 이제 B6로 좀 방향을 틀죠. 자, 이거는 조금은 차분하게 좀 경기를 풀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B7칸 전개되고 이후 또 C5 브레이크하면서 백이 초반에 그 퀸스 갬빗 형태로 일단 좀 주도권을 가져갔던 부분들을 일단 흑이 좀 상쇄를 하면서 이 경기를 풀어가겠죠. 자, 백도 캐슬링 이어갔고요. 비숍 전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흑이 크게 전개해서 밀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C5 브레이크까지 된다 그러면 백이 어떠하게 뭐 크게 우세를 가져가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동등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퀸시트 이어지고요. 서로 간에 룩을 배치하고. 자, 근데 여기서 흑이 먼저 폰구조의 변화를 가져가죠. 자, C4폰을 잡으면서 들어갔고요. 자, 백은 B폰으로 중앙을 조금 더 강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따라 나오는 수는 당연히 이제 C5 브레이크겠죠? 자, 지금은 E5 브레이크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비숍 대각선이 조금 확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C5 브레이크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자, 요 이제 브레이크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두 폰의 교환, 그다음에 이제 그 매달린 폰 구조가 조금 강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백이 이 여기서 C4칸을 폰으로 잡았기 때문에 먼저 잡는 옵션이 없거든요. 잡게 되면 이제 C4폰이 고립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 D5 칸을 지금 흑이 강하게 지켜놨기 때문에 백이 지금 올라가면서 뭐 통과한 폰을 만드는 이런 전략도 좀 이제 그할 수가 없는 자, 그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요게 이제 흑이 C5가 나오기 전에 백이 먼저 E4로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요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흑이 좀요 전개가 더 빠른 일단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이트가 2포칸 가면서 일단 기물 교환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2포칸에서 이제 기물 교환이 좀 대량으로 발생을 하는데, 자, 근데 카로 하나가 요 다음에 연계되는 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기물 교환이 됐다는 거는 그냥 폰이 교환됐을 때이 매달린 폰 구조가 조금의 힘을 잃는다. 자, 그런 뜻도 되지만, 근데 카로 하나한테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자, E5로 밀고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D4에 대한 어떤 압박이 걸리고, 여기서 지금 폰이 왕창 교환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C4폰에 이제 약점이 좀 드러난다라는 자, 그 뜻이 되겠죠? 얘가 이제 고립된 폰이 되고, 그 이제 앞에 있는 칸까지도 이제 흑한테 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폰을 잡는 것도 조금 불편한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폰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폰 구조 닫고 통과한 폰을 만들면 좋은 곳이 아닌가, 일단 싶어도, 이거 지금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오면서 퀸 한번 때리고요. 자, 그러면 퀸이 도망을 가야죠? 도망가면 E4까지 연계됐을 때 여기는 백의 나이트가 지금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앞쪽으로 갈수 있는 루트나 뭐 뒤로 빠질 수 있는 루트가 막혔고, 그러니까 사실상 H4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퀸의 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나이트가 폰 잡으면서 일단 최소 폰 하나 이상을 일단 흑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자, 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폰을 교환하는 것도 불편하고, 자, 그렇다고 전진도 할수 없는 일단 상황에서 자, 퀸이 먼저 C6 들어가서, 자, 비숍을 위협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일단 이거 그 비숍을 공격을 하면서 일단 한 수를 좀벌 수가 있는 거죠. 자, 퀸이 E7칸 가면서 일단 비숍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전히 이폰 긴장은 유지가 되는 거고, 또그 다음에 또 E4까지 전진할 수 있는, 자, 그럴 때 힘이 생기죠. 자, 지금 또 D5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 되고 나면 또한번 E4에 당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나이트가 갈수 있는 칸이 H4밖에 없는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비숍이 걸려있는 이 부분만 나이트가 가서 딱 해결하면, 그럼 얘 도망갔을 때 이제 나이트 공짜로 잡는 거죠. 뭐 나이트가 와가지고 같이 퀸을 때린다고 해도 지금 여기 얘가 돌아가면서 퀸 잡고요. 이렇게 이제 딱 돌아오게 되면 나이트 하나만은 일단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그 D5로 올라갈 수 없는 자, 그런 그림이었고, 자, 비숍이 일단 피해주면서 나이트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를 합니다. 자, E4로 밀면서 이 중앙에서 공간을 조금 더 잡고요. 자, 나이트가 D2칸 일단 뒤쪽으로 빠지게 몰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퀸부터 쫓아내놓고요. 그 다음 나이트를 다시 이제 F6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이제 한바탕 전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된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흑이 지금 E5 브레이크, 그 다음 E4 전진까지 성공을 시킨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이후 어떤 전략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백이 지금 D5 올라가면서 통과한 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중앙에 어떤 폰 구조가 닫혀버립니다. 중앙이 닫혔다고 하는 건 서로 간의 측면 공격이 시작이 된다는 뜻일 텐데, 지금 백한테는 A4, A5라는 마이너리티 어택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올라가서 지금 B6를 타격한다 그러면 이제 약점을 만들면서 이쪽을 공략하면서 주도권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 통과한 폰이 생겼다는 건 이건 장기적으로 그 엔드게임에서 백한테 좀 웃어주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쪽 킹사이드 쪽에 걸리는 압박이 그냥 무시할 만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세요. 왜냐면 지금 E4칸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가 F3칸에서 수비가 안 되고요. 지금 F1에 가서 수비가 될수 있어도 지금 흑이 이쪽에서 공격을 좀 넣기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냥 바로 비숍이 H2를 잡고 들어가는 이런 뭐 그립기프트 형태의 공격을 또할 수도 있어요. 잡는다 그러면 나이트 오고 이제 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자, 위협을 걸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나이트 먼저 배치해가지고 위협 걸어 놓고 나서 이제 퀸이 따라 들어오는 자, 이런 공격 방법도 또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가 또 이동했기 때문에 F폰 전진시키면서 또 킹사이드 쪽을 조금 더 압박해 줄 수도 있고요.
라이트가 또 E5 칸 기동되면서 또 다른 위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딜백이 먼저 H3부터 자, 하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G4 칸을 못 쓰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나이트 G5나 혹은 뭐 F5 전진을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D5를 결국 결정을 해요. 자, 이거는 중앙에서 통과한 푼 만들고 이 퀸사이드 쪽에서 내가 주도권 가져가겠다. 자, 그 아이디어인데,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의 그 자만이 됐을까요? 자, 흑의 공격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상대 이 킹사이드 쪽 공격을 저지하려고 그랬으면은 요폰 긴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게 폰이 이게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게 되면 지금 백이 여기서 폰 구조에 약점은 생기지만 여기서는 흑이 F5 같은 수로 공격을 이제 저돌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백이 이제 나이트 배치해가지고 이 중앙 칸, 그다음 대각선, 그다음 오픈 파일 잡고서는 반격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도 이제 방향을 바꿔서 킹사이드 쪽 공격이 아니라 상대 약점 폰, 요걸 이제 노리고선 이제 엔드게임에서 풀어가는 자,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노딜백이 D5로 올라가면서 일단 폰 구조 결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흑이 이제 상대가 중앙을 닫았으니까 자, F5로 일단은 크게 고민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나이트가 F1으로 가면서 일단 수비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무게중심을 킹사이드 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룩부터 먼저 F8 배치를 하고요. 자, 일단 시간이 된다 그러면 더블링 해가지고 다른 룩까지도 데려올 거예요. 자, 나이트가 G3 칸 일단 이동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좀 맞불을 놓을 것 같았으면 퀸부터 좀 빨리 빼고, 그 다음에 A4, A5 가는 게 일단 좀 어떤 직접적인 공격이 될 텐데, 자, 근데 아무래도 상대 공격이 좀 빠르다 보니까 나이트부터 좀 이제 수비적인 칸에 먼저 좀 배치를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F4가 나왔을 때 교환되면서 이 E파일에서 일단 요 폰을 위협해줄 수 있죠. 자, 룩이 이제 더블링 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퀸이 D1칸 돌아옵니다. 자, 흑은 퀸을 H4칸으로 자, 전개를 하면서 여기 있는 나이트를 위협을 해요. 자, 지금 백이 가장 바라는 건 사실 이 퀸의 교환일 거거든요. 자, 퀸이 교환된다 그러면 이게 그 흑의 공격력 자체가 확 줄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흑이 밀고 온다고 해도 이게 체크메이트까지는 연계가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통과한 폰 가지고 있고, 백이 이제 A폰 이용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뜻이니까, 이퀸 교환 자체는 백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일 텐데, 근데 지금 퀸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흑이 좀 전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퀸을 지키는 나이트를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퀸이 지금 안 지켜졌고, 자, 퀸을 잡게 되면 비숍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렇게 이제 기물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퀸 교환을 좀 간절히 백이 좀 바라지만, 일단 할 수는 없는 일단 상황이 됐고요. 자,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일단 걸리게 됐습니다. 자, 룩이 C2로 가서 이제 두 번째 행을 수비를 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 폰을 좀 내주는 그런 결정인데, 지금 백은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퀸이 2 와서 퀸 F2 해서 뭐 교환을 한다거나, 이 F5를 이용한 좀 수비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폰을 내주고 기물 교환만 시키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D5 폰이 이제 힘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폰을 내주는 결정인데, 근데 카루 하나가 이걸 안 잡죠. 자, 그냥 룩부터 더블링 해가지고, 일단 F5를 조금 더 압박을 시켜줍니다. 자, 룩이 F1에 와서 일단은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비하려고 하는데요. 자, 나이트까지 G5 칸에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 H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3까지도 위협이 됐고, 그 다음 또 중요하게 여기는 E4폰이 수비가 됐거든요. 그 말은 F4폰이 비교적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비숍이 와서 여기는 이제 대각선 수비를 해주지만, 자, F4가 나오면서 이제 흑이 주도권을 가져가죠. 자, 지금 요 폰을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흑의 기물을 보시면 지금 F2, 그다음 뭐 H3나 F3, 그다음 지금 흑의 비숍이 살짝 그 대각선이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얘가 E5 왔다가 딱 D4까지 들어가는 순간 뭐 거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자, 그런 그림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딜백이 여기서 일단은 요 폰을 일단 잡지 못했고요. 자, 퀸을 H5칸으로 뺍니다. 자, 지금 비숍 대각선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전술이 지금 안 통하는 거고 일단 퀸 교환까지는 갈수 있어요. 자,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흑이 좀 많은 전진을 만든 상태가 돼서 퀸이 교환된다고 해도 백이 좀 주도권을 뺏어올 수 없는 그 그림이 됐고 그다음 여기서 폰이 잡혔을 때 핀에 걸려가지고 일단 되잡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 돼버렸죠. H4로 나이트 한번 먼저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F3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폰이 교환되면서 결국 폰을 하나 더 뺏기거든요. 여기서 폰을 하나 뺏겼고 그다음에 F3까지 뺏기는데 백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지금 흑이 폰두 개를 그래도 앞서고 있어도 근데 여기 있는 폰이 조금 약하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더 전진할 수도 없고, 또 공격을 받았을 때 지키기도 조금 쉽지가 않은 폰입니다. 그래서 폰이 하나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자신은 그 엔드게임에서 그래도 좀그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교환을 통해서 일단 좀 지키려는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 자, 룩이 먼저 2툭한 배치돼서 요폰 미흡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킹G2 올라오게 되면 얘 밀어내면서 폰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카루아나가 일단 G폰을 이용해서 자, 룩을 지킵니다. 자, 일단은 G5, 이후 G4까지 하면서 자, 요렇게 일단 폰을 수비를 했어요. 요두 폰이 지켜진다 그러면 이거는 흑이 승리하는 상황이고, 백이 이제 여기 있는 폰을 좀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좀 이제 버텨볼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인데, 근데 폰이 전진을 하면서 지금 상대 기물들을 거의 다 이제 묶어놨습니다. 자, 백은 비숍 G3 해가지고 비숍 교환하고요. 자, 나이트가 F1 와서 요폰 빠르게 좀 회수하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나이트를 빠르게 기동합니다. 자, 나이트가 F1 와서 일단 위협을 하는데, 나이트 H5에 이제 포크 위협이 일단 걸리게 됐어요. 자, 요거 당하면 뭐 그대로 무너지는 건데, 자, 룩이 여기서 E3 잡으면서 이제 폰은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F4칸 들어가면 이제 다른 전술의 기회가 생겼어요. 자, 카루아나가 이걸 이제 놓칠 리가 없고, 자, 일단은 나이트 체크가 들어갔고요. 자, 지금 여기 나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킹이 멀리 못 가요. 자, 지원으로 빠지니까 다시 한번 체크. 자,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룩 체크.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이트를 지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잡아내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백이 이두 폰을 회수는 했는데, 근데 그 대가로 나이트를 잃어버렸죠. 자, 지금은 폰 숫자가 같은 상황에서 이거는 흑이 완전히 좀 승리한 자, 그런 그림인데, 자, 근데 여기서 카루아나가 블런더를 하고 맙니다. 자, 나이트가 F4칸으로 자, 돌아왔어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빠져나가는 건뭐 자연스럽다고 일단 할수 있고,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좀 중앙을 향해서 이동하는 기물이긴 하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 백의 폰이 갑자기 전진을 해요. 자, 지금 살짝 그 포지션이 묘해졌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요 폰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파일은 막혔기 때문에 킹이 가서 수비하는 게 조금 애매하고요. 자, 그렇다고 나이트가 지금 이 파일을 건너서 요칸을 수비하는 요런 플레이도 안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룩이 가줘야 되는데, 근데 룩이 가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잡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지금 나이트를 이동해가지고 이 룩을 좀 자유롭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룩이 가서 지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이게 백의 폰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자, 벌써 7번째까지 올라갔고요. 자, 룩이 일단 가서 수비한다 그러면 체크 걸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승진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이트가 좀 위험해진 자,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킹이 F7칸으로 좀 따라 붙고요. 자, 백은 폰을 D7칸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한 칸만을 남겨두게 됐고요.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요 마지막 칸이 수비가 되는 듯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룩으로 그냥 나이트를 잡아버릴 거예요. 룩을 잡게 되면 퀸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백이 역전을 시키는 자, 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카루아나가 일단 눈물을 머금고 자, 룩을 D1칸으로 일단 가져갔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 나이트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컴퓨터에 따르면 여기서도 흑이 이길 수 있는 자,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인데, 자, 그 수는 바로 킹 F6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어차피 이 폰은 잡히는 거고, 이게 흑이 그킹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얘가 일단 잡힐 테고, 그 다음에 백의 폰 구조를 봤을 때이 D4칸이 지금 잡혀 있고, 요두 폰이 또 약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잡고 나면 이제 폰이 하나가 많은데, 이제 하나를 더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폰 업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킹 포지션을 잡는 게 이제 뭐 컴퓨터에 따르면 일단은 최선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시간을 보시면 지금 뭐한 10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요 폰을 빨리 잡는 게그 급선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카루아나가 그냥 폰부터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백한테 킹 포지션을 뺏기죠. 자, 이러면 킹 포지션이 뺏기고 나서 일단 룩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이제 체크와 함께 일단 공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룩이 A3 들어왔을 때요 폰이 잡히는 게 체크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킹 포지션이 이 룩엔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A5로 지키지만 룩이 B3 가서 이제 다른 폰을 위협을 하고요. 자, 지금 흑이 그 폰이 하나 많은 상황을 계속 유지는 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결국 이제 폰 투업까지 가도 지금 폰 구조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또킹 포지션을 뺏겨서, 자, 이거는 좀 수비가 가능한 일단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 걸게 되면 이제 백랭크까지 뒤쪽으로 밀려나게 됐고요. 자, 킹이 따라 붙으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붙으니까 따라 붙어요. 자, 이러면 또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리니까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자, 룩이 체크 걸고 일단 여기는 폰까지 배수를 하죠. 자, 결국 이제 흑이 폰이 많긴 해도 근데 요 폰들을 지금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룩이 가서 위협해주니까 이제 따라 붙을 수밖에 없고, 자, 두 가지 폰 동시에 이제 공격한다 그러면 둘다 지키려면 이제 흑의 룩도 같이 배치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 한번 걸고요. 자, 킹이 따라 붙으면서 이제 무승부를 확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세 칸이 전부 다 컨트롤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룩 집어 넣으면서 일단 반복을 만들 수 있죠.
자, 노드리백이 진짜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자, 그거를, 잘 끝끝내 수비를 하면서, 일단 경기를 무승부까지 끌고 가게 됐어요. 그 노드리백의 경기를 보면은, 엔드게임이 정말 탄탄하고, 그다음에 좀, 그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게 이 선수가 좀 갖는 어떤 강점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노드리백이 카루아나를 2.5 대 1.5로 그랜드 파이널에서 꺾고, 자,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히카루 또는 또 피로우자와의 대결이 나왔으면 그것도 좀 볼만했겠다 좀 싶은데, 자, 근데 이게 일단 대진이 그렇게 완성이 되진 않았고, 자, 그럼에도 또 카루아나를 두 번이나 꺾었다고 하는, 자, 그거는 아, 노드리백이 이제 월드 클래스 반열에 이제 올라섰구나라고 하는 좀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스키드 컵도 이제 5일간의 중계와 또 이제 경기 또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이제 다음 그 챔피언스 체스 투어는 또 7월, 8월, 9월 또 이어지니까요. 또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